이제 4강전 한 자리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리의 주인공을 가려보고자 합니다. 2016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4강전 두 번째 경기, 광주 광산중학교와 충남 강경여중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맞대결 조금 더 기대되는 이유는 이미 조별 예선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와 강경여중 두 팀 모두 A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팀 간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8강전에서 양 팀은 치열한 접전 끝에 이 4강전에 올라왔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원중학교를 상대로, 그리고 강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청원중학교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놔두고 두 팀이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천생활체육보조경기장입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치열한 승부, 이제 다음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의 입장입니다. 광주 광산중학교 김관호 감독의 초이스입니다. 여마영, 황영주, 박유나, 조혜민, 조한의, 김소연, 김슬기, 구가람, 김은미, 박세영, 그리고 이아름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수비적인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층이 16명 중에서도 1학년 선수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 3학년 선수들로 선수단을 꾸리다 보니까 선수단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감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수들이 교체 자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갔냐가 광산중학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 선수의 지금 다섯 선수만 등록된 것만 봐도 광주 광산중학교가 참 엔트리 이제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강까지 오는 과정에서 2, 3학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의 입장입니다. 충남 강경여중 조민희 감독의 초이스입니다. 김은빈, 김유나, 정연경, 김서진, 김혜정, 백민경, 김민주, 김소희, 최서은, 김윤주, 그리고 정서연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여중 역시 광산중학교와 함께 조별 예선 A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주 치열한 승부 끝에 4강전에 올라온 만큼 네. 두 팀 간의 대결이 아주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양 팀이 치열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강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에서 세 팀이 동률을 이뤘었죠. 광산중학교와 강경여중, 그리고 포항 항도중학교가 동률을 이뤘었는데 이제 추첨을 통해서 강경여중학교가 이제 8강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8강에서도 현대청운중학교를 맞이해서 굉장히 접전을 펼쳤었죠. 그렇죠. 양 팀의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중학교는 5백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충남 강경여중은 4-1-4-1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층이 조금 얇기 때문에 5백을 통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죠. 강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4-1-4-1의 전형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포백 라인에 김윤주, 정연경, 김민주, 김윤아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적절히 해주느냐, 그리고 허리 라인에서의 김소희 선수와 측면 쪽의 백민경 선수 어떻게 좌우 측면을 잘 흔들어주느냐가 이번 공격의 강경여중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경여중의 최전방에 24번 정서현 선수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24번 정서현 선수가 2학년, 제가 이제 조민희 감독을 경기 전에 살짝 만나봤습니다만 이 정서현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서현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별 예선이 제주 조천중학교와의 경기였죠. 이주현 선수와 교체 후에 종료 직전에 1분 전에 결승골을 그렇죠. 넣으면서 강경여중중학교가 토너먼트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선수죠. 그렇죠. 제가 이제 강경여중 조미희 감독을 만나면서 정서현 선수를 확실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최서은 골키퍼가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자, 이성훈 해설위원은 또 이제 광산중학교 김관호 감독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호 감독과의 만남에서 김관호 감독이 약간은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상대팀에 대해서 전력적으로는 조금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를 단단하게 잠그고 나서 역습을 통해서 선수들을 믿어보겠다,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이 이미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별 예선에서 2차전이었죠. 서로 경기를 맞붙었었는데 0-0으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서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상황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는 없습니다. 경기를 끝난 이후에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전으로, 그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치열한 승부차기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나요? 날씨도 조금씩 먹구름이 끼면서 분위기를 비장한 날씨가 있습니다. 조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 하지만 부디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오히려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먹구름 정말 저희가 신기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먹구름에서 한 50m만 가면 또 해가 발짱하게 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장면에서는 저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에는 먹구름, 오른쪽에는 맑게 갠 하늘이 참 보이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네요. 이번 추계영맹전에서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기로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경기 날씨는 그렇지 않길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경기는 한영일 주심, 김희정 제1부심, 우예림 제2부심, 그리고 임혜호 대기심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온 팀들이거든요. 네. 광산중학교의 예선에서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제주 조천중학교를 맞이해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네. 충남 강경여중을 상대로 0대0 무승부, 마지막 3차전에서 포항 항도중학교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승 2무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강경여중 역시 포항 항도중과의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광주 광산중학교와의 0대0 무승부, 그리고 제주 조천중학교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 2무를 거뒀습니다. 이 세 팀이 모두 포항 항도중까지 포함해서 1승 2무로 서로 맞물리면서 이제 이 추계리그에서는 이제 추천 방식을 통해서 8강전에 올라갈 팀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추천 방식을 통해서 강경여자중학교가 8강에 올라갔었죠. 지금 또 강경여자중학교는 이제 동전으로 좌우정할 때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광산중학교의 김관호 감독 5 팩을 이용해서 사실 좀 보기 드문 전술이긴 합니다만, 극단적 수비, 하지만 그를 통해 넘보는 역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겠고, 조미희 감독은 다시 한번 최전방 정서현을 비롯한 2성 공격진까지 공격해서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16년 정도 창단한 지 16년 정도 되는 팀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조금 결과를 낼 때가 됐는데 이번 추계리그가 그 결과를 내기 아주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먼저 자리를 하고 있는 충북 예성여중도 이 경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한번 예측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충북 예성여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이 올라와도 조금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단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단기전에서의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가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는 화천 생활체육 보조경기장입니다. 양팀의 골키퍼 염하영과 최서은, 그리고 양팀 선수들이 모두 포지셔닝을 마쳤습니다. 2016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4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광주 광산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충남 강경여자중학교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보다는 경기 초반 상대를 탐색하는 탐색전의 시간을 조금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8강에서 대구 상원중학교를 상대로 7대6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네. 강경여중 역시 현대 청운중학교와의 0대0 무승부 이후에 5대4로 승부차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아주 많이 많았었던 조별 예선과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런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광산중학교 가만히 길게 전방을 찔러넣습니다. 김세기를 향하는 공, 그리고 강한 압박으로 공격권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김민주와 김세기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역시 경기 초반이지만 김슬기 선수를 향해서 찔러주는 패스가 광산중학교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김슬기 선수도 조별 예선에서 한 골을 기록했었거든요. 제주 조천중학교의 경기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이 강경여중에서 광산중학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람을 등지고 플레이하는 쪽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 플랙과 이 경기장 근처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큰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갑작스럽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경기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주가 왼쪽 측면으로
이런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을 등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감한 중거리 슛도 한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정서현의 빠른 돌파, 이번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가 기록됩니다. 자, 지금 밑에서는 또 김관호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선수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지금 로테이션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높게 뛰어놓습니다. 센터 라인 부근. 그대로 공이 파운드되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박윤하 선수가 측면까지 나오면서 아주 좋은 허리 라인에서의 싸움을 보여주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 김은빈. 두 팀 모두 예선 경기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광산중학교도 세 골을 기록했었고 강경여중 역시 세 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그런 공격적인 본능보다는 수비를 통해서 경기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센터라인 부근 조하늘입니다. 조하늘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하지만 강경여중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드필더 라인과 이 수비 라인을 매우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선과 3선 사이의 관객을 좁힘으로써 광산중학교의 공격을 그렇게 차단하는 것이 지금 강경여중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중간 커트 강경여중 잘 들어섰죠? 다시 한번 뒤쪽부터 천천히 준비해봅니다. 정연경입니다. 두 팀 모두 경기 초반에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단기전이기 때문에 선제골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소희의 패스가 그대로 미스가 나면서 오히려 역습 찬스를 맞이하는 광산중학교. 한 번에 툭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좀 깊었던 공 그대로 최서원이 잡아냅니다. 김슬기 선수를 향하는 패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김슬기 선수 혼자로서는 조금 많은 이제 포백 라인을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패스를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급했을까요? 스텝이 꼬이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조한을 안쪽에 투입. 터치가 조금 길면서 조금 뒤쪽 후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김관호 감독이 오늘 8번 조한을과 김소연 선수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 근처까지 가는 기량을 가졌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한을 선수의 초반 움직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윤주 낮게 봤습니다만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자, 확실히 5백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를 브레이킹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어렵게 느껴지는 강경여중이에요. 그렇죠. 강경여중 선수들도 계속해서 공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전진을 통해서 공격권,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수비적인 전술을 가지고 난 광산중학교의 점유율이 경기 초반에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2선에서 광산중학교입니다. 박윤아 뒤쪽으로 역시 한 번에 길게 봤는데요. 중간 컷 그대로 등짐해서 이 분위기를 살려봅니다. 왼쪽 측면으로 김소희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길목을 잘 막고 있었죠. 박윤아 지금의 백패스 위험했죠. 다시 한번 측면에서 김소희입니다. 김소희 앞쪽으로 잘 찔러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사이드입니다. 정서현 올라가야죠. 정서현 낮고 빠른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가 이겨냅니다. 다시 세컨볼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 하지만 몸에 맞고 나옵니다. 김윤주 몰아칠 필요가 있겠는데요. 높게 지금은 바람을 타고 공의 궤적이 약간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공이 조금만 높게 떠도 선수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6번의 박윤하 선수가 템포 조절을 아주 잘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는 광산중학교가 좀 경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조율해가 나간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경여자중학교보다는 광산중학교 선수들이 조금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초반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관호 감독의 그런 주문이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경여중도 마찬가지로 김세기의 역할이 라인 브레이킹이라면 그 라인 자체를 잘 차단하고 있는 부분도 칭찬할 부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단 두 골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포백 라인의 효율성도 어느 팀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은빈이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어줍니다.
자, 오른쪽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강경여주. 확실히 강경여주이 경기 초반이지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고 있는 모습이 아주 공격을 효율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시도하려는 모습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반대쪽을 봤습니다. 트래핑에 성공시켰고 반대쪽 비어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윤주입니다. 원터치 패스. 그대로 돌아들어가 그대로 슈팅하지만 발에 감기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슈팅은 아주 칭찬해줄 만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록 김소희의 마지막 임팩트는 아쉬웠습니다만 김소희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정말 유기적으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크로스 패스에 이어서 2대1 패스를 통한 마무리 슈팅까지 강경여중으로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염하영이 높게 센터라인 부근에서 헤딩 경합. 자, 지금 공을 받으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지금 5명의 5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선수들 간에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경여중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양 팀 모두 뭐 무승부도 많았고 또 승리를 거뒀을 때도 큰 점수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는 가장 힘든 양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슬기 선수가 종료 직전 3분 전에 8강에서 동점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도 7대6까지 가는 승부차기를 했었거든요. 7명의 선수가 나와서 승부차기를 했었는데 체력 소모가 아주 많았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강경여주. 그리고 이 공격 분위기를 잡았을 때 라인을 좀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도 강경여주 입장에서는 정말 공격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광산중학교가 아예 작정하고 지금 5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김혜정의 스피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멋진 슬라이드 태클. 좋았죠. 공만 빼내는 김소연입니다. 역시 김관호 감독의 말처럼 김소연 선수 아주 태클이나 실력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김혜정이 뚫는 것에 상대편 10번 김소연의 멋진 슬라이딩 태클. 태클의 강도와 그리고 거리와 스피드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바람이 갑자기 이제 강하게 불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돌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중간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선수들도 오히려 이 바람이 불고 본인들이 공을 높였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선수들의 지금 신체적인 능력이 최대치에 바란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운드 되면서 뒤쪽으로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강경여중은 지금 10분여가 지난 상황에서 옵사이드를 벌써 3개나 범했거든요. 네. 광산중학교가 라인을 그만큼 잘 올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비를 할 때 맨투맨과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수비를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오히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수비 방법이거든요. 코너 플레이그가 바람 때문에 뽑힐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자, 지금도 바람을 타고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 계속해서 굴러간 바람은 오히려 강경여중의 편이었습니다. 광산중학교에게 바람이 약간 어디까지 가나요? 정말 많이 굴러가네요. 네. 광산중학교에게 약간 유리하게 등지고 지금 바람을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바람을 믿고 한번 중거리 슛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공격 네. 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약간 빗방울도 같이 몰아치면서 경기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양팀 감독들이 있는 벤치 역할을 해주는 위치에서 바람을 대비해서 파라솔도 제거했고요. 지금 하늘이 어느새 인상을 잔뜩 찌푸린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자, 이 바람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수를 본인의 편으로 만드는 것도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확실히 선수들도 이런 날씨적인 요소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광산중학교입니다. 조한을 조한을 스팅 위로 잡아냅니다. 최서훈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바람이 광산중학교를 도와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점을 잘 노려서 조한을 선수가 아주 과감한 중거리 슈팅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한을이 이 중계 얘기가 들렸을까요? 과감한 슈팅. 사실 지금 같은 장면에 오히려 골키퍼가 잡기 더 어려운 궤적인데요. 지금 공에 밑단을 차면서 공이 뚝 떨어지는 궤적이 약간 최선 선수가 잡기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네. 최선 선수도 아주 잘 잡으면 내면서 좋은 수비 그리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중등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골키퍼와 크로스바이 사이로 오는 공에서 사실 득점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최성 키퍼도 잘 막았네요. 그렇습니다. 8번의 조한을 선수도 발에 임팩트를 잘 갖다 댔고 조한을 선수도 아주 동물적 감각으로 잘 막아낸 플레이였죠. 그렇죠. 아 지금 비바람이 그러니까 비는 많은 양이 오지 않습니다만 바람이 몰아치면서 지금 본보석뿐만 아니라 저희 중계석 쪽으로도 공이 많이 바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시야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서로 콜을 부르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저희가 이제 장비가 이제 물에 맞으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장면들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아 비의 양도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네. 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강력한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빗소리도 굉장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길게 찔러 넣습니다. 골키퍼가 좀 멀리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올바른 선택입니다. 역습으로 나가야죠. 광산중학교의 역습. 여기서 그대로 굴러서 최성까지. 아 지금도 굴러가는 속도만 봤을 때는 확실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슈팅이나 어떤 공격할 때 그런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패스의 강도 조절에 있어서도 이런 바람의 영향을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약간 실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우측으로 강경려 중. 다시 한번 우측에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면서 광산중학교가 8번 조한을 선수의 중거리 슈팅에 이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강경여준 선수들도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툭 찍어 차준공.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이제 볼 스태프를 해주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다 우위를 입고 있고요. 군장병 여러분들도 이 볼스테프로 오니까 우위를 이제 군용 우위를 입지 않네요.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렇죠. 바로 옆에 화천 종합체육관 화천 케이스포가 쓰고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는 그 여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군인 선수들도 군인분들도 많이 찾아오신 모습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이 치열한 승부 그리고 갑자기 보라치는 돌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한 사람들 바로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어떤 플레이 멋진 플레이를 하는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그리고 이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 국군 장병은 이제 밖에 나갔다 와야겠네요. 광산중학교 짧게 연결. 자 광산중학교가 이 바람을 지금 아마도 김관호 감독도 그런 부분 바람을 이용해라라는 것을 지시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지금의 충돌 장면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볼 경합 상황에서 허리라인에서의 파울이었죠? 그렇죠. 박윤아와의 충돌. 선수들의 유니폼도 갑자기 젖어갈 정도로 지금 비의 양도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에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홀딩을 통해서 끌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강경려 중. 자 비바람이 몰아쳐서일까요? 이런 롱크로스 헤딩 패스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 나 있습니다. 아 잡아놓는 터치가 조금 길었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열려있고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강경려 중입니다. 확실히 광산중학교가 5백을 통해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슬기 본인의 역할은 여기서 역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지금도 김슬기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던 것이 광산중학교 선수들의 수비적으로 많은 포메이션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최전방에서 김슬기 선수가 볼을 홀딩해줄 때 동료 선수들 박윤아 선수와 박세현 선수가 올라오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 김윤주. 하지만 여기서 수비진이 끊어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날씨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변덕스럽다 이 이상의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면서 공에도 물기가 많이 묻은 상태이거든요. 네. 확실히 이런 입장에서는 골키퍼 최선 선수와 여마영 선수가 골을 잡는 캐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과감한 중거리 슛을 이용한다면 좀 더 골을 만들어내는 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혜정 앞쪽으로 전진. 조한을 선수의 중거리 슛 이후에 강경여중이 점유율을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점유율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공격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안쪽에 투입. 하지만 이번에도 수비수들의 위치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여마왕이 잡는데요. 아, 여마왕 선수가 캐칭한 이후에 지금 얼굴 쪽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서현 선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왼쪽 무릎을 잡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지금 광산중학교는 부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교체 자원이 1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된다면 그만큼 전력이 큰 누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 지금 정서현 선수의 발이 달려가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마영 키퍼와 좀 강하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릎과 부딪히는 장면에서 조금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여마영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1학년 이금빛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같이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물론 이금빛 선수의 능력도 있습니다만 이 골키퍼가 역할이 공을 막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광산중학교는 5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5명의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한다는 입장에서 여마영 선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다행히 여마영 선수는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길게 김소희의 중간 카드 왼쪽 패스. 패스가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김소희 선수와 정서현 선수의 2대1 주고받는 패스가 아주 일품인데요. 계속해서 경기 초반에 광산중학교의 측면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정서현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구력이 짧았을까요? 완벽한 마무리 조금은 침착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플레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대 선수들이 완전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한 강경 여중이죠. 그렇죠. 비가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김윤주의 던지기 공격 조금 짧게. 아, 5백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 5백도 사실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호흡이 정말 잘 맞고 있다.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라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거든요. 광산중학교도 선수들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광산중학교. 극단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산중학교도 이런 공격 찬스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영주 전진해서 내어줬던 공 오히려 이번엔 강경 여중입니다. 아, 구가람 선수의 수비력도 확실히 좋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1-2분 사이에 구가람 선수가 전진해서 볼 커트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번에도 김세기를 봤습니다만 원톱 플레이어 김슬기에게 연결되는 공의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슬기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패스보다는 김슬기 선수를 넘어서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주는 침투 패스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광산중학교입니다. 그렇죠. 턴하는 동작 부드럽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라인 따라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빠른 타이밍 충남 강경여중 조미희 감독은 정서현을 빼고 이주현을 투입시킵니다. 이주현 선수도 세 번의 선발 출전과 8강에서 교체 출전의 이력이 있거든요. 조별 예선에서 한 골을 기록하면서 강경여중에 골을 만들어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주현 선수의 발끝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치 빨간 선보다 앞에 있었던 정서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조금 빠른 타이밍에 교체했다는 것 강경여중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겠다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가 이렇게 하이브백을 들고 나올 줄 예상을 하지 못한 강경여중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 조미희 감독이 빠른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왼쪽 공간 잘 봤는데요. 황영주가 침착하게 잘 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흐른 거. 자,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짧은 패스에서 이 패스 차단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강경여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 수비수들이 먼저 공간을 잡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고 그대로 슈팅! 아직 키퍼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갑니다. 지금은 끝까지 섀도하는 강경 여중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경 여중의 첫 번째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해드렸다시피 이렇게 5백을 통해서 엉덩이를 내리고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순간에서는 수비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마영이 잘 막았는데 이 공의 펀칭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고 뒤쪽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이주연의 득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도 날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골키퍼가 공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노린 강경여중의 지능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주연이 교체에 들어와서 1분도 채 되지 않고 와서 본인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충남 강경여자중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미 감독의 용병술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강경여중 일단은 길게 보는 슈팅 그리고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권을 노려봤고 여마인 키퍼가 선방을 잘해줬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을 펀칭해내기가 어려웠어요. 확실히 환경적인 요소가 이번 골에는 많이 개입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조미 감독의 용병술과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맞아떨어져 가면서 강경여중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광주 광산중학교 입장에서는 선수배 후역수배 입장 선취 실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텐데요. 그렇죠. 전반전에 이렇게 골을 먹을 것을 김관호 감독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김관호 감독의 용병술 또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이 조금 더 불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강경여중 아무래도 토너먼트다 보니까 한 골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강경여중 선수들도 지금 한 골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경여중이 이번 대회 지금 4강까지 왔습니다만 3득점 2실점 좀 득점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8강에서도 현대 청운중학교를 상대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빈공에 대한 어떤 골 가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될 숙제이자 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강경여중 과연 코너킥은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김소희 잘 올라갔죠? 수비수 헤딩 높게 헤딩 경합 빠르게 걷어낼 필요가 있는 광산중학교입니다. 지금은 위험 지역에서 광산중학교의 볼 클리어링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렇죠. 반대쪽에 사인 잘 봤습니다. 김윤주입니다. 터치 후에 들어가는 공 수비수 발 맞고 공격수에게 전개됐는데요. 아, 여기서 역습 상황이죠. 이주연이 잡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지금도 김소연 선수가 볼 트래핑 능력이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소연이 지금 5백의 센터로 이제 선발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역할은 멀티플레이예요 지금. 그렇죠. 전방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 김소연 선수의 발을 모두 거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플레이를 좀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광산고등학교입니다. 김소희가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김서진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조금 더 벌려놓습니다. 지금 강경여중 같은 경우에 좌우 측면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공격 루트가 광산중학교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 여기서 피하는 모습 매트릭스를 현상시킵니다. 네. 김소연 선수 유연하네요. 지금은 강경여중 여자중학교의 아주 좋은 프리킥 찬스죠? 네. 방금 전 장면은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아니야 다를까 바로 나와줍니다. 저 정도 거리면 직접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마영 선수의 그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김소희 슈팅 들어갑니다. 김소희 선수가 왼발로 파포스트로 아주 멋지게 가마찬 공이 여마영 선수가 손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자 중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일까요? 대단합니다 김소희.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선수들이 계속해서 구현해내고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점수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충남 강경여중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경여중입니다. 자, 왼쪽 구석 여마영 막을 수 없어요. 여마영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코너와 스피드와 방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마영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아, 이 왼발 정말 대단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멋진 슈팅 김소희. 이 골은 김소희 선수가 잘 찼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런 득점을 기록해낼 것이라고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광산중학교 선수들 조금 마음이 바빠지죠? 그렇죠. 자, 광산중학교 분명히 5백으로 수비로서 압박을 잘 줬습니다만 간격 여정이 잘 뚫어냈고 이제는 본인들의 공격력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역시 조별 예선에서 간격 여정에게 지지 않았거든요. 네. 대등한 경기 실력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씩 올리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광산중학교 확실히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패스보다는 조금씩 짧게 만들어가는 빌드업이 좀 더 필요해 보는 광산중학교죠. 뒤쪽까지 흘러가면서 최서훈 골키퍼에게 공이 갑니다. 자, 지금 광산중학교 선수들의 모습만 봐도 사인을 주는 것이 지금 라인을 올려라 이런 사인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광산중학교입니다. 네. 아직 뭐 전반전도 아직 10분이나 남아있고 또 후반전 35분까지 따진다면 2대0이라는 스코어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큰 점수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0대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후방에서 전진 패스. 지금도 압박 좋죠? 결국 중원에서 저런 뭐 파울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좀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뒤쪽으로 헤딩 클리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슬기입니다. 김슬기 끊어 김슬기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번에는 김슬기 선수가 아주 마음먹고 측면에서 잘 때려봤는데요. 골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고 마네요. 자, 오히려 바운드가 되면서 파울을 씻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더 자신있게 더 강하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를 악물고 때린 슈팅이었죠. 그렇죠. 네. 무릎으로 한번 받아놓고 그대로 슈팅. 양팀 선수들 모두 중거리 슈팅이나 그 어떤 슈팅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슬기 선수가 저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비 후역습에서 가장 중요한 원터 플레이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관우 감독 역시 김슬기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현 앞쪽으로 하지만 김윤주가 끊어냅니다. 왼쪽에서 김소희 패스 센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지금은 아웃사이드로 앞쪽으로 내어준다는 패스가 그렇죠. 약간은 감기지 않았었죠. 회전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유지하는 강경여중. 오른발로 뒤쪽으로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유지합니다. 접어놓는 과정 혼전 상황. 하지만 거둬내는 광산중학교입니다. 이주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광주 광산중학교 이번 대회 1승 2무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상원중학교를 상대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지금의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조에서는 세 팀이 동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섰기 때문에 8강의 조 1위로 선착을 했었죠. 그렇죠. 대구 상원중학교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이 1대1 무승부의 과정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김슬기 선수와 종료 직전 3분 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면서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끌어갔었고 그렇죠. 승부차기에서도 7대6이라는 아주 짜릿한 스코어로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었죠. 지금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광산중학교 득점 두 개는 김슬기 그리고 득점 두 개는 김소연. 지금 경기만 봐도 오늘 경기에서도 컨디션 좋은 두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두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슬기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공간 침투를 통해서 패스가 한 번에 잘 연결이 된다면 김슬기 선수도 좋은 찬스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습을 풀어나가봤던 김혜정 다시 오른쪽으로 백민경. 백민경 선수의 스피드가 조금 더 불을 뿜을 수 있을지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김서진. 확실히 좌우 측면에서 광산중학교 선수들이 수비는 효율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뚫어 나옵니다. 우측 측면 지금도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자, 광산중학교 수비진들의 이 어깨싸움 특히 몸싸움 능력이 조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경여중과의 몸싸움에서 계속해서 광산여자중학교가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김인주가 높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혜정. 김혜정 먼 거리에 좀 강한 패스가 연결됐었죠. 광산주 지금 드리블 좋았죠.
자, 광산중학교 본인 진영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패스를 주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만들어 나가는 패스가 광산중학교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앞쪽에 김슬기 선수가 홀딩 능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광경여중 수비 선수들이 공간을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합 상황을 김슬기 선수 혼자에게만 짐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주연 오른쪽 측면으로 내어놓습니다. 자, 오히려 뒤지고 있는 광산중학교는 여전히 라인을 많이 내리고 있고 이게 앞서고 있는 강경여중이 더 공격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은 자기 진영에서의 공이 있을 때 점유율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비바람을 뚫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렇게 앞쪽으로 무의미하게 볼을 걷어내는 것은 광산중학교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 약 3분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전개되는 과정. 이번에는 박세현의 파울. 아무래도 전반전은 좀 많은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기는 했었지만 어떤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그렇죠. 환경적인 요소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뭐 중계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중계석이나 혹은 뭐 본부석이 바빴지 뭐 선수들의 플레이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길게 연결 하지만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헤딩 패스 앞쪽으로 전진 하지만 끊어냅니다. 지금도 커트 좋았죠? 다시 한번 잡아넣고 김소희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열어놓습니다. 확실히 김소희 선수가 동료 선수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김윤주가 올려놓은 공 좀 회전이 많았고요. 아크 정면 접어놓는 것을 읽어냅니다. 역습 찬스 광산중 가져가야 되는데요. 광산중 고민이 조금 깊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됩니다. 김세기까지 잘 들어섰죠? 김세기 아 지금은 정연경이 잘하네요. 확실히 정연경 선수가 먼저 공의 흐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김세기 선수가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연경이 마지막에 맞춰내보내면서 센스있게 공격권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충남 강경여자중학교 이번 대회 성적 마찬가지로 광산중학교와 동일합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조에서 세 팀이 동률을 이뤘었습니다. 충남 강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포항 항도중과 함께 골드실에서도 동률을 이뤘었거든요. 네. 규정에 보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8강 진출팀을 가리게 됐었는데 그쪽에서 강경여중이 승자로 인정이 되면서 현대 청운중학교와 함께 8강에서 격돌했었습니다. 그렇죠. 0대0의 승부를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PK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4대5의 역전승을 거뒀었죠. 뭐 그 당시 충남 강경여중의 다섯 명 키커는 모두 성공을 했고 울산현대 청운중학교의 한 명 키커가 이제 골대를 맞추면서 5대4의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던 강경여중. 하지만 그때의 모습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번 4강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여중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진 패스. 뒤쪽을 흘려놓는 과정에서 패스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인주 선수가 앞쪽까지 많이 침투를 해오면서 앞쪽에 공격 빌드업하는 과정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김인주 선수 발끝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강경여중입니다. 그렇죠. 우측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광산중학교. 아무래도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공격에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전반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박윤아가 짧게 조안을 하지만 여기서 공격권 김소희가 가져옵니다. 지금은 돌아서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밖으로 공격권은 강경여중입니다. 아무래도 광산중학교가 전반 후반 하프타임 때 그런 김관호 감독의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주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측 측면에서 강경여중 그리고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주연 선수의 아주 측면에서 날아온 공에 이은 세컨볼에 이은 쇄도 그리고 김소희 선수의 그림과 같은 프리킥으로 충남 강경여중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충남 강경여중 입장에서는 사실 이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 원하는 공격 플레이를 이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좀 빠른 타이밍에 교체 카드가 적중했었고 광주 광산중학교는 이제 후반전에 다른 전략을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라우타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수비적인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페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여중 역시 얇기 때문에 5백을 통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별 예선이의 제주 조천중학교와의 경기였죠. 이주현 선수가 교체 후에 종료식 이제 동전으로 좌우 정할 때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서현을 비롯한 이성 공격진까지 공격해서 좀 더 공격적인 판매전 4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광주 광산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충남 강경여자중학교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보다는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된다면 그만큼 전력이 우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 정서현 선수의 발을 잡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고 그대로 슈팅! 아직 키퍼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지금은 끝까지 섀도하는 강경여중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경여중의 첫 번째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해드렸다시피 이렇게 5백을 통해서 엉덩이를 내리고 수비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김소희 슈팅 들어갑니다. 김소희 선수가 왼발로 바포스트로 아주 멋지게 가마찬 공이 여마영 선수가 손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자 중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일까요? 대단합니다 김소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선수들이 계속해서 구현해내고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소희 슈팅 없어요. 여마영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코너와 스피드와 김소희 슈팅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주현 선수의 아주 측면에서 날아온 공에 이은 세컨볼에 이은 쇄도, 그리고 김소희 선수의 그림과 같은 프리킥으로 충남 강경여중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은지, 이서연, 정다은, 그리고 황하연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고다영, 이예진, 윤수정, 김현진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경기장도 인조단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세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 예성여중,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 경남 김규현입니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어제까지 8강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토너먼트가 대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세컨번 잡아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최우현 포스트 조치를 한다. 나즈 크로스 여기서 슈팅 들어갑니다. 역시 예성여중의 그런 측면 공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김보민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점수 1대0 앞서 나가는 충북 예성여중입니다. 최우현 선수가 계속해서 오른쪽 충북여중의 오른쪽을 계속 공략했거든요. 코너킥 상황에서
여기서 정규 시간이 꽉 차면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전반전 9분에 터진 김보민의 득점으로 점수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충북 예성여중입니다. 그리고 남은 35분 후반전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공격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양 팀의 공격이 바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김유여자 선수의 먼 거리 골문을 위협해봅니다. 트래핑에 성공합니다. 스미스 마이가 되고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김희연! 김희연의 추가 득점. 점수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충북 예성여자중학교. 공간 침투 패스를 통해서 김희연 선수가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최우연 패스원투 패스하지만 수비수가 이겨냈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최우연 선수가 원투 패스 이어서 마무리까지 아주 훌륭한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성여중입니다. 최우연 점수 3대 0 앞서 나가는 충북 예성여중입니다. 확실히 최우연 선수가 전반전에서도 측면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가운데서 원. 그렇죠. 이 공격 비록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종료됩니다. 2016 축구 한국여자 축구연맹전 충북 예성여중이 중동부 결승전에 선착합니다. 입니다. 터치 왼쪽에 달려 들어가는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쳐내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왕신난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득점이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예민을 막지 못했던 부분에서 전방에 있던 왕신난이 연결됐고 점수가 1대0 대한민국이 추가로 7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끝까지 노력선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쳐내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쳐내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자, 터치 왼쪽에 달려 들어가는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쳐내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왕신난의 득점. 그렇죠. 여기서 득점이 인정되고 말았죠. 선언킥 마인바 높게 올려줍니다. 정확히 헤딩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실점하고 갑니다. 결국에 코너킥으로 이번에는 실점을 하고 가는 대한민국. 그렇죠. 득점은 우왕지연성입니다. 지난 경기에 득점을 통해서 여기는 다시 화천생활체육보조 경기장입니다. 자, 중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광주 광산중학교와 충남 강경여중의 경기인데요.
다시 한번 리매치를 펼치고 있는 점수차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여자중학교가 아주 김소희 선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과 이주영 선수의 문전 쇄도로 인해서 두 골을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광주 광산중학교가 어떠한 전술적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얇은 선수 스쿼드를 통해서 이제 수비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서 경기를 이겨나가려고 했었던 광산중학교인데, 후반전에서는 그 전술의 변화가 불필요해 보여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반전을 저희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골은 2-0, 하지만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숫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강경여중이 사실 공격이 상대편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여자중학교도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경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6-4 정도의 아주 대등한 경기를 했었는데, 강경여중이 역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잘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양 팀의 대결 지금 후반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체 카드가 한 장 사용되는데요. 강경여중에 골키퍼 최서원 선수가 빠지고 조아라 선수가 투입됩니다. 조아라 선수도 3학년 선수로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선수죠.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첫 번째 경기 출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아라 선수 최근까지 이제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 자리를 최서원 선수가 잘 메꿔주면서 이번 경기도 조민희 감독은 최서원 선수를 택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번 대회 화천까지 왔는데 한 경기 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경기를 뛰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경기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이 교체돼 들어온 조아라 선수, 그리고 오른쪽은 계속해서 염하영 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후반전 이제 남은 시간 35분, 그리고 이 35분이 지나면 중등부 결승전 상대도 정해지게 됩니다. 한영일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이제 전반전과 다르게 광산중학교 선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기 초반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강경여중. 라인을 확실히 올렸고, 시작과 동시에 사실 전반전 때 보이지 않았던 전방 압박을 경기 시작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공격까지 이어져야 되는 광산중학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경여중도 공격의 날을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제부터는 그라운드 물론 인조잔디긴 하지만 조금 젖어있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열려 맞죠? 있습니다. 그대로 땅볼로 힘없이 굴러가고 맙니다. 지금은 앞쪽으로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순간적으로 머뭇거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생각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런 망설이는 장면 참 해선 안 된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참 안 하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어쩔 수 없었죠. 네. 조아라 키퍼 교체에 들어오고 첫 번째 터치 길게 연결시켜줍니다. 정말 킥이 좋네요. 그렇죠. 한 번에 상대편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김혜정 터치가 좋습니다. 공간을 열어보는데요. 자, 광산중학교가 비록 이 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킥으로 어쩔 수 없이 먹혔고, 그를 제외한 수비라인 정말 탄탄하게 잘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5백을 들고 나온 광산중학교인데, 라인이나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들이나 수비 선수들의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전반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경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비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광산중학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김인주가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소희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김윤주가 올려놓는 공, 하지만 수비수가 헤딩 컷. 지금 또 컷도 좋았죠.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광산중학교가 이제는 공간을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닌 이제 전방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김슬기 선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김슬기 선수와 함께 전방에서 광산중학교 선수들이 수적으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포함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공간 열어놓는 과정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광산중학교. 조혜민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봅니다. 반면에 강경여자중학교 선수들도 전방적으로 많이 압박을 통해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자, 고등부 결승전 결과도 저희가 방금 막 접하게 됐는데요. 울산 현대고등학교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의 대결.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지만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가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이네요. 네, 점수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번 2016 추기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초등부와 고등부 우승팀은 가려졌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나왔던 결과에 따르면 경북 상대 초등학교가 초등부 우승,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접수된 결과에 따르면 경북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가 고등부 우승. 대학부 결승전은 바로 내일 한양여대와 고려대의 경기 저희가 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아주 중요한 경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중등부 결승전은 이미 충북 예성여중이 자리하고 있고 이제 남은 여기 두 팀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김소연 선수 컨디션이 좋다는 김관우 감독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소연, 하지만 조금 벽에 높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소연 감기질 못합니다. 지금은 인사이드로 조금만 더 감겼으면 좋은 코스로 날아갈 수 있는 공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임팩트됨과 동시에 김소연 선수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중계로 보고 또 스타 플레이어들의 축구만 보다 보니까 참 저 슈팅이 쉬운 줄 알았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직접 차본 사람들은 알지만 저렇게 그렇죠. 공을 감아서 찬다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네. 많은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슈팅을 잘 차는 사람은 아마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강경여중 툭 찍어 차줍니다. 공간을 잘 봤는데요. 공간 활용이 좋죠. 하지만 끊어내는 광산주. 압박 좋아요. 다시 한번 그대로 턴하면서 공격권을 유지시킵니다. 아, 여기서는 조한을 압박이 좋네요. 조한을 잘 끊어냈죠. 조한을 조금 침착할 필요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경여중의 포백 라인이 아주 커버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하늘의 터치 이후에 공간을 보는 패스도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그렇죠. 아쉽게 무산되면서 공격권은 강경여중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전반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광산중학교입니다. 그렇죠. 조금 빠른 템포로 움직여봅니다. 센터쪽, 하지만 강경여중도 공격권을 잘 봤죠. 이 터치가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오른쪽 측면 백민경, 이번에는 조혜민 선수가 아주 큰 거 하나 해줬습니다. 한 번에 바로 올려줬습니다. 발로 잡아놓지 못합니다. 뒤로 흘려놓고 지금 잘 들어섰죠. 자, 터치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공격 전개되지 못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공격자의 파울입니다. 문전 앞에서 세컨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박스 근처, 하지만 강경여중도 광산중학교가 공격라인을 올렸을 때 오히려 길게 보면서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을 노리는 모습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가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강경여중 역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강경여중 입장으로서는 역습의 기회를 한 번 더 열어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골이 더 터진다면 광산중학교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또 급할 수밖에 없고 급하다 보면 플레이 또한 세밀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광산중학교 선수들이 이쯤에서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소연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하지만 헤딩 컷 다시 중원에 잡아놓고 뒤쪽으로 아주 잘 빼줬죠. 14를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강경여중의 수비도 아주 탄탄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 쪽을 공략하면서 강경여중의 수비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안쪽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침투 패스가 좀 더 필요해 봅니다. 네. 오른쪽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공격권은 강경여자중학교가 가져갑니다. 강경여자중학교도 전반전에 비해서는 약간 수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공간 뒤쪽을 파고드는 광산중학교의 움직임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광산중학교 높게 뛰어놓습니다.
자 높게 뛰었을 때는 이 장신의 김슬기가 오히려 또 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김슬기 선수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강경여 중 선수들이 포백 라인을 공간을 잘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김슬기 선수가 세컨볼 떨궈준 공을 광산중학교 세컨볼로서 자기 공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방 압박 좋습니다. 저런 장면 상대편 수비수의 실수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윤주 광산중학교 선수들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면 많은 경기 체력적인 부담이 많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전방 압박을 통해서 체력이 계속해서 소진된다면 경기 막판까지 저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또 그렇게 체력이 바닥났을 때는 이제 양팀 감독들의 용병수 대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전반전에서 조미 감독의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스피드 다툼 마지막 터치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공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죠. 네. 자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금 백민경 선수의 스피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백민경 선수가 공간 침투를 통해서 공을 쫓아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소연이 골킥을 풀어나가 봅니다. 헤딩 뒤쪽으로 뒤쪽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주심 1-3 먼저 불렸습니다. 공중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강경여 중에 파울이었죠. 네. 자 비록 먼 거리지만 여기서부터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빠르게 전개시켜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수비수의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지금 광산중학교 선수들은 후반전이 되면서 다른 스타일을 가져왔고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듭니다만 강경여중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강경여중도 이제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광산중학교입니다. 그렇죠. 공중볼 다섯 번에 뛰는 동안 아무도 터치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강경여중 빠른 스피드 김소희입니다. 경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소희와 김소연 두 명이 도와주면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김소희 선수가 전반전에 프리킥을 통해서 아주 멋진 골을 만들었지만 오늘 측면에서의 활약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저 측면을 계속해서 가리지 않고 아주 좋은 돌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서 공간을 참 잘 열어놔요.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활발하다면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그만큼 신경이 쓰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광산중학교가 수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킥력을 보여줬던 김소희가 좌측 코너킥 키커로 나섭니다. 김소희 높게 하지만 조금 짧았는데요. 세컨볼을 잘 맞죠. 슈팅 하지만 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금도 인사이드로 아주 정확한 슈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침착하게 임팩트를 잘 맞췄습니다만 수비진들도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김윤아 선수도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오버래핑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공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김세기가 흘려놨지만 그것을 수비진들이 읽고 있었어요. 오른쪽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김민주입니다. 이번에는 김민주 선수가 아주 영특하게 잘 넘어졌습니다. 김민주 선수 넘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벤치를 확인하고 본인은 칭찬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네요. 지금은 공이 약간 드리블 이후에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벤치 테크니컬 에어리어 근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주 친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은 또 정영경 선수의 프리킥 위치 정확히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측면 김윤아 높게 올려놓습니다. 뒤쪽으로 잘 흘러갔죠. 후방으로 트래핑이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확실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강경여중학교가 한 수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센터 쪽에서 뒤쪽으로 센터 라인 부근 이 패스워크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역습 찬스인데요. 여기서도 지금은 공격 숫자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역습 찬스 풀어나가 봅니다. 우측에서 김윤아 다시 뒤쪽으로 백민경. 김윤아 선수가 정말 오른쪽 풀백으로서 과감하게 공격에 침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김윤아 안쪽 투입 다시 김윤아에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비수자가 앞에 있습니다. 확실히 크로스를 올릴 때 저 발목의 힘과 스냅이 아주 일품인 선수네요. 네. 자 다시 뒤쪽으로 김세기 역습을 준비합니다. 지금 공격 숫자보다 수비 숫자가 오는데 시간이 더 빨랐어요. 어느새 강경여중 선수들이 수비 쪽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측으로 백민경입니다. 지금 백민경 선수와 7번의 김윤아 선수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서로의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주연 한번 접어놓는 것을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오, 밖에다 보내지 않네요 이아름. 다시 한번 뒤쪽으로. 지금 다시 경기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쪽에서 커트를 해낸 다음에 2대2 상황이거든요. 네. 한 번에 길게 하지만 아무도 없는 위치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김민주 선수가 자신의 드리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에어싸는 모습이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공을 아주 앞쪽으로 잘 처리해줬죠. 그렇죠. 우측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오고 있는데 신기한 것이 먹구름이 정확히 경기장 위에만 있어요. 왼쪽 하늘에는 아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일기예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 다시 비가 그치지 않을까 싶네요. 우측에서 던지기 공격. 김윤아 바로 이 먹구름. 하지만 지금 반대편은 먹구름이 아니에요. 지금 화천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고 계시면 굉장히 흐린 날씨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딱 그렇죠. 흐립니다. 지금 경기장만 흐립니다.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네요. 변덕스러운 날씨도 아주 재밌는 경기 펼쳐주고 있는 두 선수죠. 그렇죠.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격권을 살려내는 강경여주 뒤쪽으로. 지금 투지 좋았거든요. 조아라까지. 자, 앞서고 있는 팀이 강경여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땐 무리한 공격하지 않아요. 확실히 강경여중 선수들이 지공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고 있습니다. 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그것에 말려들지 말고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은 점유율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래핑 이후에 뒤쪽으로 한 발에 높게 봤습니다. 저렇게 롱볼을 통해서 공격을 이루고 가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가람이 뛰어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뒤쪽으로 조한을. 앞쪽으로 김은미. 박스 안쪽 투입. 하지만 계속해서 골문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턴이 쉽지 않아요. 돌아서는데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 김한우 선수, 김슬기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진 패스. 아, 지금 자, 지금 온사이드예요. 백민경입니다. 백민경 빠른 추격. 백민경 어깨 싸매기 되겠죠? 백민경 골대 맞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경여중이 3대0으로 한 발짝 더 달아나네요. 김소희가 추가 득점. 점수는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번 골은 백민경 선수가 다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측면에서 어깨 싸움을 이겨낸 후에 쇄도에 들어오는 이주연 선수를 보고 패스를 해줬었는데요. 자, 여기서 백민경의 스피드가 확실히 돋보였다. 김소연을 이겨냈고 스피드가 아주 일품이었죠. 네. 패스가 맞고 굴절이 됐고 이 슈팅도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김소희가 이 리턴 볼을 잘 처리하면서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타트할 때 백민경 선수의 스타트와 지금 끝날 때 스타트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힘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백민경 선수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골대 맞고 나서의 리턴볼은 사실상 조금의 운이 따르지 않았나 싶고요. 광산중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실점. 김소희 하지만 선수가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고맙다면서 어깨를 쳐줬네요. 그렇죠. 조하늘이 뒤쪽으로 빼놓은 공. 다시 한번 우측 측면으로. 자, 결국 강경여중이 후반전에 준비한 전략은 상대편의 라인이 올린 것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강경여중의 선수들의 압박 플레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광산중학교가 오늘 크로스 공격이 조금은 답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산중학교 조금씩 라인을 올리고 있었고 또한 조금 좋은 찬스도 몇 차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백민경 선수의 돌파가 아주 좋았었기 때문에 광산중학교 선수들의 수비수의 실수라기보다는 백민경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좌측에서 김인주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김인주 앞쪽으로 끼게. 중간 컷 광산중.
측면에서 강한 압박, 선수들이 뭐 점수 차를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공간에서 잘 빠져나왔죠? 커트 좋습니다. 이 분위기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전개를 해줘야 될 텐데요. 김소연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낮은 크로스. 아, 그 장면 골문에 등지어 그대로 슈팅하지만 제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비 선수들이 정면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돌리면서 수비 선수들을 이끌어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광산중학교가 지금 같은 장면 실점을 했더라도 지금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선수들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경기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네. 좌우 측면에서의 과감한 크로스에 이은 중거리 슈팅, 세컨볼을 이은 중거리 슈팅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강경여중 선수들의 수비벽이 두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공간 패스 좋았죠? 자, 하지만 지금의 수비수가 위치 선정이 조금은 더 나았네요. 이번에는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민민 선수였죠. 마지막까지 이주현 선수가 어깨 싸움을 아주 전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강경여중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어깨 싸움에 아주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강경여중 선수도 아주 강경하네요. 이성훈 해설위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격 전개됩니다. 광산중학교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개. 지금도 침착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김소연 수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 선수들을 그대로 조아라는 이번에는 조아라의 선방입니다. 조아라 선수가 왜 자신이 중요한 골키퍼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비도 오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야도 가렸는데다가 이렇게 낮은 슈팅 하단으로 강하게 오면 참 맞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구석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조아라 선수가 막기 굉장히 힘든 코스였거든요. 네. 침착하게 잘 막아내는 조아라 선수입니다. 심지어 이 공을 쳐낸 것도 아니라 본인이 결국 이 공을 가지고 오는 결국 골키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딱 보여주네요. 조아라 선수의 아주 기본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강경여중의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김은빈이 빠지고 이수빈이 투입됩니다. 자, 중앙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던 김은빈 선수가 나오고 이제 이수빈 선수가 투입된다. 뭐 3대 0의 점수 차를 떠나서 조금은 더 새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새롭게 연습된 플레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수빈 선수도 조별 예선에서 4경기에서 모두 출전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강경여중의 중원에서의 허리 싸움을 한층 더 보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아, 지금 비의 양이 마치 장마가 된 듯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먹구름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조금 야속해 보이네요. 날씨가 마치 만화에서 이제 본인들 위에만 이제 따라다니는 먹구름처럼 유독 이 경기장 위에 먹구름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터치된 이후에 공이 그래도 다행히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지금도 물을 머금고 있는 공이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네. 선수들도 이런 볼의 컨디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김윤아 던지 공격 그대로 공격권 다시 가져오는 김윤아입니다. 김윤아 안쪽에 투입 원터치 패스 공간을 열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측으로 백민경. 확실히 시야가 강경여중 선수들이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더 들어가 봅니다. 앞에 수비 숫자를 두 명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김혜정 왼발로 크로스 하지만 뒤쪽으로 나왔고 슈팅 오른쪽으로. 지금도 강경여중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공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었거든요. 공간이 나는 동시에 중거리 슛까지 아주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김서진 선수가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상대편 골문을 위협 줄 수 있었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강경여중 선수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경기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산중학교 입장으로서는 이런 템포에 맞서서 아주 좋은 찬스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 왼쪽 구석을 봤습니다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자, 지금 백업 선수들이 오히려 늦고요. 교체 들어온 이수빈의 강한 압박 이대로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이수빈 선수가 왜 교체해서 들어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죠. 이제 빠른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강경여중의 위기 순간을 모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강경여중 앞으로 전진 패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확실히 선수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받고 턴하는데 성공합니다. 백민경 또 백민경이죠? 백민경
두 명 사이에 백민경 선수가 백민경! 다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백민경 선수의 돌파가 지금 네 명의 선수를 김소희! 골대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헤딩! 들어갑니다! 백민경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 이후에 이주현 선수의 골 마무리까지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점수 4대0 점수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세 번째 골도 그렇고 네 번째 골도 그렇고 백민경 선수의 돌파가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그렇죠. 같은 벤치 선수들은 그 기뻐하진 않고 있네요. 백민경 여기서는 제 백민경 이름 한 다섯 번 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김서진을 거쳐서 왼쪽에 김소희까지 김소희의 슈팅. 이 슈팅도 좋았고 문전 세도하는 이주현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자, 김소희의 날카로운 발끝도 충분히 기대할 또 칭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공격 옵션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 여중입니다. 네. 조별 예선에서의 그 어떤 빈공의 상태를 이번 4강 경기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단비 같은 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단비가 아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점수 4대0. 남은 시간은 약 12분. 광산중학교 입장에 조금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피해 양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김관호 감독이 서 있는 위치인데 김관호 감독 참 좀 안쓰러워. 뭐, 그렇죠. 네. 뭐라고 할까요? 선수들이 정말 많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수들은 누차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총 인원도 많지 않고 네. 교체 선수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4강까지 올라온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원에서 계속되는 싸움. 확실한 것은 강경여중 선수들이 어떤 파워, 힘적인 측면을 지금도 지금 이게 중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플레이인가 싶을 정도로 자, 지금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백민경이 본인이 오른쪽으로 지금 경고도 한 장 나옵니다. 경고는 이아름이 받습니다. 자, 이 장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서 확실히 스피드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골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백민경 선수가 아마도 최고의 선수에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경여중 첫 번째 교체 다시 한번 교체 카드가 나옵니다. 김혜정이 빠지고 김민옥이 투입됩니다. 김민옥 선수가 유독 뽀송뽀송해 보이네요. 네. 먼 거리에서 프리킥. 자, 지금 회전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공에 물이 많이 묻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가 킥을 했을 때 공이 궤적을 비껴나가는 모습이었죠. 비에양 축의연맹전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색할 정도로 마치 장맛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민경이죠? 백민경이죠? 다시 한번 중간 컷 조한을 아, 지금의 스텝이 조금 꼬였는데요. 높게 뛰어봅니다. 하지만 광산중학교 선수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광산중학교 선수들이죠. 왼쪽 측면으로 강경여중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조금 더 열어놓습니다. 김서진입니다. 김서진의 짧은 크로스 뒤쪽에서 슈팅 몸으로 잘 막아냅니다. 파상 공세를 아주 몸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 광산중학교죠.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광산중학교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네요. 4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 강경여중 선수 정말 무섭네요. 네. 정말 폭우 속에서 펼쳐지는 혈투가 양팀 선수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뒤쪽에 나온 공 높게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갔죠? 백민경! 백... 자, 하지만 지금 이미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지금도 백민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을까 저희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요. 한 번에 길게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간 열어놓습니다. 백민경 선수 더 이상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중원에서 다시 왼쪽 측면으로 지금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강경여중의 템포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지공을 통해서 점유율을 통해서 자신의 흐름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멍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정말 강경여중에는 중거리 슛을 잘 차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광산중학교
사실 이렇게 된다면 선수비 후역습 전략은 이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선수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경험이 돼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경기가 이기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봄으로써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김소연 선수 드리블 좋았죠? 김소연 좋습니다. 백민경이 아주 울고 갈 정도로 아주 좋은 드리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수가 끊어내면서 앞으로 길게 전개됩니다. 지금도 강경영준 선수들도 라인을 많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한다면 골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백민경의 헤딩은 이미 라인 밖이었습니다. 자, 광산중학교 첫 번째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황영주가 나오고 이은빛이 투입됩니다. 교체 카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7장의 교체 카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빛 선수도 한 경기 교체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중학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험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박세현이 뒤쪽으로 한 발에 넣게 김세기를 봤는데요. 머리 닿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을 지금 분명히 왼쪽엔 해가 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운데요. 아, 지금 이 장면이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정확히 보여주네요. 그 가운데 또 햇빛이 비치는. 네. 이거는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단체 장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오른쪽에서 짧게 연결.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아, 그 정면 하지만 끊어냅니다. 지금은 걷어내는 과정에서 몸에 맞고 굴절됩니다. 김소희 선수의 왼발이 정말 인천현대제철의 이 기세윤 선수를 보는 듯한 네. 그런 착각마저 들 정도로 기세윤 선수면 기성용 선수와 이세윤 선수가 합친 건가요? 아, 그렇죠. 네. 확실히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 다시 왼쪽 측면으로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강경여중 선수들도 경기 끝까지 템포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결국 상대편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정신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백민경 선수가 후반전 때 가장 이름을 많이 외쳤던 백민경이 나오고 신승화가 투입됩니다. 신승화 선수도 한 경기 교체 출전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네. 백민경 선수의 플레이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패스에 조금 정확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돌파력, 잠재력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돌적으로 돌파 이후에 상대편 선수들을 다 밀어내는 모습이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사실 아직은 몸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과 스피드를 겸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민경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장래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또 김관호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 선수들과 함께 비를 맞고 네. 있는 모습이 정말 이 팀이 얼마나 훌륭한 팀인지 한번 그렇죠.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경기장에 이 벤치의 역할을 하는 감독 자리에는 파라솔이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안정상의 이유로 제거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아야 돼요. 지금 감독들도 지금 선수들과 함께 비를 맞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네.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도 마음만은 흐뭇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선승화입니다. 앞쪽으로 전개. 하지만 조금 길게 연결됐고 이 공은 조혜민이 따라갑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산중학교도 조금씩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유중의미를 거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뒤쪽에서 이아름. 조금 짧게 연결됐는데요. 헤딩 경합. 김슬기. 오래간만에 김슬기 헤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 자, 김소연의 플레이는 분명히 좋습니다. 잘 파고 들어갔죠? 아크 정면. 턴하는데 성공합니다.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의 슈팅 타이밍 조금 아쉬웠습니다. 광산중학교의 공격을 강경여자중학교의 수비가 아주 잘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강경여중의 역습 찬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무리한 공격은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지금도 김슬기 선수가 옵사이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선수가 없다는 구가람 선수의 그렇죠. 외침이 있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슈팅하지만 왼쪽 상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슈팅의 강도나 어떤 거리나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경여 중에서 김윤아 선수가 나오고 안채린 선수가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데 광산중학교는 저희가 지금 4명 선수가 동시에 교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하는 선수로는 강정인 선수 그리고 김지아 선수 19번 장하원 선수 그리고 골키퍼 이금비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산중학교 선수들에게 많은 선수들에게 한번 출전의 기회를 허락하는 네. 김간호 감독의 의중이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비를 맞아야 되네요. 선수들은 절벽이 또 피가 약해집니다. 지금 어린 선수들에게 네. 하늘이 어떤 관용을 베푸는 모습일까요? 지금 이메오 대기심도 안에 경기장 안에 선수가 11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네. 교체되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충남 강경여 중에서 김윤아 선수가 나오고 25번 안채린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광산중학교에서는 골키퍼 염하영 대신에 골키퍼 이금빛이 투입됐고 2번 강정인, 5번 김지아 그리고 19번 장하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산중학교 선수들도 중학교 1학년 선수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교체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5명의 선수가 교체가 되는 장면이 일반적인 있었습니다. 경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죠. 그렇죠. 참 뭐 선수들에게 이제는 아무래도 토너먼트다 보니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장 한번 밟고 그리고 또 4강전 무대를 한번 밟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밟은 것과 안 밟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선수들에게 앞으로 자라날 때 많은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있는 광산중학교거든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빠른 스피드를 지금의 태클 조금 위험했습니다. 투지 굉장히 좋았지만 선수들의 부상을 끝까지 네.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 지금 선승화에게 태클이 들어왔던 김소연인데 물론 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겠냐마는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정규 시간 모두 흘러가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광산중학교로서는 마음껏 뛸 수 있는 3분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마크 정면. 아 수비수자 두 명은 뛰기 어렵네요. 비바람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남은 시간 양팀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선승화 몸을 던지면서 슈팅 조금 미끄러졌네요. 뒤딤발이 미끄러지면서 슛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도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드는 선수들 굉장히 고맙네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한국 여자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AD 카드가 저렇게 젖은 모습. 뭐 사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 다들 정말 한국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모두 땀방울로 변하는 순간까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 밖으로 벗어납니다. 학부모님들은 역시나 미동 없습니다. 네. 왼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강경여주. 어떻게 보면 대회기도 하지만 축제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네. 자 이전에 교체했던 사항 저희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염하영이 빠진 자리에는 18번 이금빛이 투입됐고 박윤화 자리에는 강정민, 김세기 자리에는 김지아, 박세현 자리에는 장하원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교체가 해서 들어간 광산 중인데요. 네, 5명의 교체 선수였다면 자막이 어떻게 나왔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전방 압박 좋죠? 그렇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김민주 선수가 드리블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한번 터치했고 다시 한번 길게 걷어낸다는 것 이미 주심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게 된다면 중등부 결승전은 충청도 더비가 펼쳐지겠네요. 네. 한 번에 길게 연결.
다시 한번 우측으로 선승화. 선승화 오른쪽 공간 잘 내어놓습니다.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강경 여중인데요. 그렇죠. 한번 잡아놓고 턴하는 과정. 아 지금 약간 발목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끝내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주현 선수인데요. 다행히 일어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두 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주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조미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강경여중이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이주현 선수의 몫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2016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마지막 중등부 결승전 주인공은 충남 강경여중입니다. 네,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조별 예선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결과를 충남 강경여중이 4강에서 광산중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네요. 점수 4대0 조금은 많은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만 광산중학교와 강경여중 정말 폭우 속에서 열정을 다해줬던 모습은 양팀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마지막 결승전에 안착한 충남 강경여중의 조미희 감독과 오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죠? 11번 백민경 선수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고 그대로 슈팅! 아직 키퍼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지금은 끝까지 섀도하는 강경여중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경여중의 첫 번째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해드렸다시피 이렇게 5백을 통해서 엉덩이를 내리고 수비를... 오늘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11번 백민경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백민경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 후반전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스피드가 빠른 것 같아요. 혹시 스피드 훈련 같은 걸 따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타고난 본인의 스피드가 있는 건가요? 엄마한테 물려받아가지고. 혹시 본인의 100m나 혹시 50m 기록이 있다면 혹시 밝혀줄 수 있을까요? 100m는 안 재봤고 50m는 6천가 나왔어요. 정말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민경 선수 오늘 분명히 득점을 본인이 욕심낼 수 있는 장면이 몇 차례 있었는데 사실 같은 팀 동료에게 공을 내줬어요. 조금은 본인이 골 욕심이 없었나 좀 궁금한데요. 아, 저는 골 욕심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내줘서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내줬어요. 자, 충남 강경여중이 그만큼 팀워크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들끼리 참 친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이제 경기장이 끝나고 경기 끝나고 나면 숙소 가서 쉴 것 같은데 쉴 때 무슨 일을 좀 하면서 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끼리 그냥 랜덤 게임 하나 얘기하거나 게임 같은 거 하고 휴식 취하면서 TV 보고 놀아요. 어떤 게임인지 하나만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체스요. 정말 아직은 여중생 같은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임하게 됩니다. 결승전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렇게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모두가 팀워크 이렇게 잘 돼서 좋은 경기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충남 강경여자중학교 백민경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강경여중의 또 좋은 역할을 해줬죠. 조미희 감독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선수들 이제 정말 폭우 속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경기를 끝나자마자 감독님이 선수들을 불러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첫 마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고생했다. 예, 어제도 비를 많이 맞고 경기를 해서 몸이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걸 아이들이 좀 잘 극복해 준 것 같아가지고 좀 대견스럽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저희는 이제 백민경 선수를 뽑긴 했습니다만 백민경 선수를 제외한 선수 가운데 조금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또 유독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있다면 한 선수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8번의 정영현 선수가 좀 후방을 좀 잘 지켜줘서 좀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충청도 더비가 결승전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충북 예성여중과의 경기인데
감독님 마지막 이제 충청도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우승 욕심을 내야 되는 건가 싶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만족을 조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냥 내일 그 결승전 경기는 그냥 아이들한테 좀 맡기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감독님 조금은 웃음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강경여자중학교 조미희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두 번째 경기는 폭우 속에서 펼쳐졌고 또 첫 번째 경기는 무더위 속에서 이곳 화천의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뛰어줘서 좋은 경기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가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현재를 볼 예정인데요. 대학부 결승전 한양여대와 고려대 그 경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전적상으로서는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감독들의 전술적인 요소가 많이 발휘가 되면서 내일도 아주 재밌는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축의 연맹전은 계속됩니다. 2016 대한민국 축의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 대학부 결승전 한양여대와 고려대학교의 경기는 저희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결승전은 충청도 더비로 펼쳐지게 됩니다. 충북 예성여자중학교와 충남 강경여자중학교의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중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성훈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고 그대로 슈팅! 아직 키퍼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지금은 끝까지 섀도하는 강경여중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경여중의 첫 번째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해드렸다시피 이렇게 5백을 통해서 엉덩이를 내리고 수비를... 피하는 모습 매트리스 어깨가 더 어느새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김소희 슈팅 들어갑니다. 김소희 선수가 왼발로 파포스트로 아주 멋지게 가마찬 공이 여마영 선수가 손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자 중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일까요? 대단합니다 김소희.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선수들이 계속해서 구현해내고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소희 슈팅 수 없어요. 엄마영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코너와 스피드와 자 지금 온사이드예요. 백민경입니다. 백민경 빠른 슛. 백민경 어깨 사면이 되겠죠? 백민경 골대 맞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경여중이 3대0으로 한 발짝 더 달아나네요. 김소희가 추가 득점, 점수는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번 골은 백민경 선수가 다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측면에서 어깨 싸움을 이겨낸 후에 백민경이죠? 백민경 두 명 사이 백민경 선수가 다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백민경 선수의 돌파가 지금 4명의 선수를 김소희 골대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들어갑니다. 백민경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 이후에
이주현 선수의 골 마무리까지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점수 4대0. 점수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세 번째 골도 그렇고 네 번째 골도 그렇고 빈경 선수의 돌파가 아주 빛을 받...